아, 우리 잠깐만 어, 시민 예 우리 여기 아 여기 있네.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관장님 혹시 밑에 계신가요? 저, 아 들어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잠깐 저희 들어가 되겠습니까? 아,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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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까 아 이거 아시네요. 예. 어머니 너무 좋아하셔서. 아 이걸 예. 예 예. 와 이거. 서울 다들... 살면 한 번은 마주치겠지 생각했는데. 아 서울 사신 지 얼마 되셨는데요? 좀 오래됐습니다. 6개월 됐습니다. 부산 아, 계시다가. 네. 아 그럼 잠깐만 우리 저기 그 시민 김동현 씨 오기 전에 잠시 네, 얘기 좀 한번 네. 잠깐. 와, 아 이게 방송에 나. 팬인데. 아 그래요? 아, 오셨네요, 오셨어요. 아니, 저기, 동현 씨. 아니, 저희가. 아니, 지금. 전단지 돌리고 왔습니다. 아, 전단지.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잠깐, 우리 저기. 네. 여기 한 분만 좀 얘기 좀 나누고. 예. 잠시 두 분 좀 얘기해. 네네네. 관장님 좀만. 예.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네. 예. 네네. 아니, 일단 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 아까 조금 전에 저희 만났을 때. 뭐 서울 올라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다고 네.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부산 계셨죠? 부산에 거예요?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서울로 오면 이번에? 처음에 이제 코치 생활하면서 이제 시작했다가 서울이 아 서울이 아, 좋더라고요. 서울이. 아 뭐가 좋아요? 아유 아, 그냥 서울 사람 이런 그런 서울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가지고 서울 사람에 대한 그래서 오니까 어때요? 6개월 정도 계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죠. 약간 윤창민 선수가 이제 서울에서 지내면서 친구들 전화 오면 네. 친구들이 어디고 그러면 서울이다. 네, 서울 신사동 산다. 아 친구들한테 아 신사동 산다. 아, 그럼 친구들이 뭐라요? 어. 와, 니 서울 사람 다 됐네. 아. 말투가 왜 그렇노? 이러면. 아, 그냥 뭐, 뭐 좀 부드러워지는 거지. 아, 좀 아. 부드러워지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약간 아. 친구들이 있을 때 약간 네. 일부러라도 서울 말을 조금 더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 다 서울 말 아, 아닌가요? 지금요? 아, 약간 아, 지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해볼까요? 장민 씨. 네.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푸딩 먹었습니다. 아, 사투리 아니에요? 푸딩 먹었습니다. 푸딩 먹었습니다. 아, 아 잠깐만 긴장해서 그럴 수 아, 오케이. 있으니까 오케이 아, 천천히 한번. 아, 네. 혹시 유재석 씨께 질문 아무거나 뭐 하나 있으세요? 네네. 앞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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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투리 아니었어요. 앞에 지금 제가 볼게요. 지금 부산 말 아니었어요? 아, 아 예, 예. 앞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앞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부산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엄청 선수는 그 격투기를 하신 지가 한 얼마나 되셨어요? 7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럼 꽤 되셨네요. 네. 꽤 경기 좀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 3월 달에 첫 승하고 아, 3월에 첫 승하셨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달은 추성훈 선수랑 같이 6월 15일 날 네. 동반 출전 네, 맞아요. 대회에 같이 네, 대회 같이 나가서 아, 아니, 뭐 이제 올라오신 지 한 6개월 전 됐다고 했는데 네. 가족분들 좀 많이 또 천민 씨 보고 싶어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네. 진짜. 통화는 자주 하세요? 통화는 자주 합니다. 뭐라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그냥 안 다쳐라는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못 이겨도 좋으니까 다치지만 마라. 맨날 기도하시고 절 갔다가 기도하러 갔다가 아, 교회도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예전에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없었나요? 그 이렇게 내려와서 아 나 좀 아 있습니다. 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온대요 이렇게 도장에 네. 와서 와서 뭐라고 하시세요? 호영 뭐 여기서 제일 센 사람이랑 하고 싶다. 싶다. 그럼 저는 이제 좀 처음부터 같이 수련을 좀 많이 하고 나서 저희랑 대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잘 타일러서 아 그러면 다 되도록 돌아가십니까? 조금 말의 강도를 조금 딱딱하게 하면 잘 안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딱딱하게 하시나요? 한번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와서 야 이거 진짜 잘 됐는데 자기야 아니 무슨 아니 그걸 왜 그걸 왜 추워 자기야 그냥 상황극이 너무 과해. 아 과해요? 그러면 그래 그냥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혜빈이 이렇게 있고 아 혜빈이 뭐 아, 내고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좀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아 저 네 저희... 뭐 센 사람 있어요? 좀 한번 붙어보고 싶어서 운동은 경력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무 길거리 파이터죠. 아, 한번 네. 한번 오오오오오 그래 야 오오오오 뭐야 힘이 장난 아니야? 힘이 장난 아니야? 뭐가? 어 빛이 쏙 떨어들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만약에 세 번째다. 아 그 저기 기절 시켜주세요. 내 동생이 좀 아 또 오셨네.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제일 센 사람하고 나랑 한번 붙여줘요.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저 보상비도 다 있고. 오케이 그럼 합시다. 진짜 한번 합시다. 네.
살살 하겠습니다. 네, 적당하게 그냥. 네. 아! 아, 좀 잘 맞았죠, 잘 맞았죠. 네. 이제 와. 조금 세게. 아니, 아니, 조금 세게. 아니, 조금 세게. 창민 씨, 조금 세게. 아, 잠깐만, 내가 좀 치워줄게요. 아, 이거 맞춘 거 아니야? 야, 이거 맞춘 거 아니야? 야, 이거 맞춘 거 아니야? 야, 이거 어? 몇 살이냐? 와,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수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수는 다치면 안 돼요. 네네네. 아, 선수 보호차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근데 격투하는 분들한테 이거 진짜 많이 여쭤보는 것도 진짜 아프지 않습니까? 아 이게 막 하나도 안 아픕니다. 안 아프다고요? 네. 어. 예. 이겨야 되는 그 열망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긴장될 네. 것 같아요. 야. 언제가 좀 제일 긴장되세요? 일단 등장 전에 이제 뭐 5분 남았습니다. 아. 이런 윤정민 The experience as the youth of Abolishini tonight. 떨리고 막상 링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진짜 올해 안에 가둬졌으니까 그때는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걸로 바뀌니까 긴장이란 걸 까먹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본인의 뭐 꿈이 또 있고 목표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네. 목표나 좀 꿈이 좀 있으세요? 저도 동현이 형님처럼 세계적인 선수를 항상 꿈꾸고 시작했는데 이제 막상 현실의 프로파이터 세계에 들어오니까 제가 계약한 다섯 경기 그 다섯 경기가 제일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좀 지는 거를 몰랐어요, 진짜. 항상 당연한 거 아닌가, 이기는 거는. 근데 한번 지니까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이기는. 뭐, 질 때 보통 다치니까. 제가 눈뼈 밑에도 한 두 번 부러졌었고, 코도 한 네 번 다쳤고, 손도 다치고. 이제 수술실 들어갈 때마다 또 엄마가 너무 울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오히려 이겨서 내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자. 딱 그거 원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뭐 우리 창민 씨는 네. 바로 아시니까 네. 우리 창민 씨에게는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유키스? 네 좋습니다. 100만 원 타 한번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저희 PT샵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 바로 위에 러닝머신이 중고로 구매했다가 지금 고장 나가지고 수리 비용으로 제가 보태겠습니다. 야 본인한테 안 쓰고? 네. 야 그러면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김동현 선수는 그 돈 안 받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너 써. 우리가 알아서 할게. 맞죠? 100만 원? 네. 아, 꼭 좀... 자기야 잘 모른다. 네. 못할 거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중에 브레인이 저희 김동현 과장님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박사 아. 수준이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잠시 후에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예, 키워드가 한 3개 정도 남아있어요. 아, 이 중에 하나. 근데 이게 방금 제가 인터뷰하고 나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 아니요 계속. 계속 화를 다니면서. 네. 아 설마 이걸 주니까. 제가 연애 관련 쪽으로는 잘 몰라서 이 코리안 몬스터 좋습니다. 이, 아, 코리안 몬스터. 코리아 몬스터. 예. 자, 문제 드립니다. 코리안 몬스터 유원진은 지난 8일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완봉승을 거두며 2상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상은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 텐튼 트루영의 애칭을 딴 것으로 1967년부터 매년 각 리그 최우수 투수에게 주는 상인데요. 2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구 좀 볼까요? 자 힌트를 오늘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좀 드릴게요. 네. 텐튼 트루영의 애칭은 사이클론. 이게 이제 태풍이라는 거죠. 아 네. 사이클론의 약자래요. 텐튼 트루영의 애칭이. 자 5초의 시간 드립니다. 아 객관식이 아닙니까? 예. 아, 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무조건 찍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자 그래요?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사이클론. CRV. CRV? 자 정답은요. 싸이 영상입니다. 아~ 싸이 영상. 이거 들어봤죠? 저희 지금 20명 아무도 모르죠. 지금 관장님 과연 가수 싸이 씨의 영상을 얘기하는 줄 알고 싸이 영상? 아니 싸이 영상이 아니고요. 싸이 영상. 영상. 예, 싸이 네. 영상. 사이클론에 영을 붙여서 싸이 예. 영. 싸이 영.
자, 우리 그 자기님들에게 드리는 선물인데요. 이곳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꽝도 있습니까? 아, 꽝은 없어요. 무조건 상품은 나옵니다. 조남지대 애장품부터. 예. 조남진의 애장품. 조남진은 관장님이시고. 조남진의. 아, 조남진 씨의 애장품이 아니고요. 예. 어제 방송을 보셨으면 조남지대. 조세호 남창희가. 네. 자, 하나 뽑아보세요. 하나 뽑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휴대폰이고. 휴대폰 바꿀 때 됐으니까. 오케이. 아, 이거 휴대폰이에요. 이거 휴대폰 맞습니까? 휴대폰 나오면 휴대폰을 좀 바꾸고 싶다. 네, 바꿀 때가 돼가지고. 다섯 자입니다. 최신 휴대폰. 태블릿 PC를 선물합니다. 야. 야, 지금 바로 장훈 씨 경기 진짜 무서운 좀 잘 하세요. 응원할게요. 무조건 1라운드 K. 네, 아, 네,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우리 장훈 씨. 감사합니다.